흑을 만나가지고 저는 미주알 고주알 누가 누구고 이렇게 지적하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어떤 그런 특이한 체계가 성립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본인에게 의사소통 체계를 어떻게 설계했냐에도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보가 바뀌면 된다. 최대한 많은 노력을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 속에서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이런 변화가 있게 되면은 당연히 윤핵관이라는 것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핵관이라는 사람을 제거하잖아요. 지금 이 운영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은 새로운 윤핵관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묘사한 것이 아무리 메모드에 털을 깎아도 이게 털이 빨리 자라는 메모드면은 또 털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털을 깎는 데 만족하지 말고 완전히 체제 개선해야 된다 봅니다. 그 미친놈 아냐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숨을 매사에 문, 문 놈이 벌써부터 그런 걸 배웠다는 것이 그 말이 되나? 아, 그래. 그게 문제지. 뭐, 기수가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런 놈이 어떻게 당대표를 하고 한단다. 뭐 웃기는 거지, 그래. 말이 안 되지, 그거. 사회가 그렇게 그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회가 아니잖아. 오락오락하게, 응? 전매한 놈이 이거 맞다. 전만한 놈이. 어릴 때부터 그런 거부터 배워가지고, 그래. 그리고 뭐나 다시 여자 어머니 큰일 난다, 야. 시다바니가 죽고 싶나?